사람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고흥자라고. 하나름 하나죠. 얘들 끝났다 생각하지? 천만에 얘들 기억해. 오늘 있으면 내가 갚아줄 거야. 나 안 물어준다고. 이건 음모라고. 난 되려기 잘했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고흥자라고. 저야 가세요 좀. 당신을 공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공금 횡령이라뇨? 저 모르는 일이라고요? 이봐요. 아니에요. 이봐요. 이제 곧 매장 안에 숨겨진 수많은 유적들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찾아내겠지. 뭐라고요? 김은사 수색해. 예. 결국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다 사라질 거야. 공자 그렇게 악을 쓰더니. 언니 썼다. 아야! 아이 진짜. 야, 누군지 알아? 들어가, 들어가 빨리. 대표님. 저 여자, 당신 어디서 많이 본? 아, 제 돈도 아닌걸요. 참, 4억은 제 통장으로 넣어주세요. 고 대표 부티크 인턴 그 여자 아니야? 이제야 아시겠어요? 당신이 고흥자랑 짜고 날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시켜놓고 아주 까맣게 잊었나 보군요. 뭐 닥쳐? 이런 걸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죠. 뭐가 어째? 아직 이 정도는 약하죠. 난 당신 때문에 짓지도 않은 공금횡령 누명 쓰고 실형까지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진짜 죄를 지어서 그곳에 들어간 거잖아. 당신이 저지른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면 아직 멀었어. 까불지 마, 나름 너.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직 멀었으니까 각오해요. 이것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복수하려고 덤벼들어 놓고서는 뭐가 어쩌고 어째? 내가 누나를 깜짝할 것 같아? 내가 나가봐! 니들 다 죽었어! 아, 아직도 큰 소리칠 기운은 남아있나 보군요. 기운 아껴두세요. 그래야 싸울 맛이 나죠.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기대해요. 내가 당했던 고통! 딱 그만큼만 그곳에서 당신도 겪어보세요. 당신이 저지른 게 어떤 건지! 반성하라고요.